안녕하세요. 답이 보이는 영어 조은우입니다. 오늘 고1 2016년 11월 모평 2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 비교적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요. 여러분, 시험장에서 시간이 부족할 때는 선생님 항상 말하지만, 이 일치하는지 묻는 문제는요, 역순으로 먼저 풀어갑니다. 5번, 4번, 3번, 2번, 1번, 이렇게요. 선생님은 순서대로 할 거지만 보통은요, 끝에 답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끝에서부터 읽어갑니다, 여러분들은. 선생님, 이제 차례대로 읽어볼게요. 자, 그러면 볼게요. 봅시다. 도표를 올리고요. 자, 어떤 도표, 어떤 거를 얘기하는 도표인지 한번 볼까요? 자, 원형 차트는요, 위에 있는 원형 차트는요, 보여주고 있대요. 어떤 거? Prepared Banking Method 하면 선호하는 은행 업무 방식을 지금 보여주고 있답니다. 어떤? Based on 하면 기반으로 한 이란 뜻인 거죠. 뭘 기반으로 한요? 매년 연구를 기반으로 한요. 누구를요? 미국의 1,000명의 성인들의 매년 연구를 기반으로 한 언제? 2013년도가 2014년도예요. 어디로부터? 이러한 아메리칸 뱅커 어소시에이션으로부터 이 단체가 이런 조사를 했던 거죠. 그럼 볼게요. 자, sum 하면 합이라는 뜻인 거죠. 이 퍼센테이지의 합은요, 뭐에 대한 퍼센테이지야? 응답자예요. 뭘 응답했던? 지금 이 은행 업무의 선호도를 묻는 거잖아요. 어떤 거? 인터넷 뱅킹과 그다음 브랜치 하면 이건 지점 방문하는 거예요. 지점 방문을 선호한다고 얘기했던 응답자들의 이 퍼센테이지의 합은요, 어쩐다고요? 초과하고 있습니다. 50%를요. 두해 모두요. 그럼 확인해 볼게요. 자, 2013년도, 2014년도, 이 지금 뭐야? 인터넷 뱅킹하고 지금 브랜치, 이두 개를 합쳐가지고 얘네가 50% 이상이야? 이거 확인해야 되겠죠? 그럼 보면요. 2013년도 18, 39, 몇 퍼센트입니까? 지금 57%, 50% 넘었죠? 그다음 21%, 31%, 52%. 두 해에다 넘었네요. 1번은 맞는 얘기인 거고요. 자, 2번 볼게요, 2번. 2013년도에요. 39%의 응답자가요. 응답자들이 뭐 있어요? 인터넷 뱅킹을 그들이 가장 선호하는 어떤 방법이라고 말했대요. 뭐에 있어서? 그들의 은행 업무를 보는 것에 있어서요. 그럼 확인 한번 해볼까요? 2013년도에 인터넷 뱅킹. 그쵸? 인터넷 뱅킹 39%. 맞네요. 가장 선호한다고 했고요. 반면에요. 어떻게? 그 선호도는요. 떨어졌대요. 8%나요. 언제? 2014년도에요. 그럼 봐보면 되겠죠? 39%였는데 지금 31%니까. 그쵸. 지금 8% 하락한 거 맞네요. 그쵸? 2번도 맞는 내용이겠네요. 좀 화면을 올려서 볼게요. 보면요. 3번에, 그러나, 어쩐다고? 2014년과 비교해서 어떤 거? 지점과 ATM기의 선호는요. 증가했답니다. 3%요. 어떻게? 각각 2014년도에. 그럼 3% 지금 ATM기가 지점이 선호도가 올라갔는지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죠? 볼게요. 보면 ATM기랑 지점을 확인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3% 증가한 거 맞죠? 여기 보면 지금 3% 증가한 거 맞습니다. 그쵸? 그래서 3번도 맞는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4번 볼까요? 보면요. 2013년도에 그 모바일에 대한 선호는요. 10% 이하였대요. 10% less than 이하였습니다. 하지만요. 그것은요. 두 자릿수에 도달했습니다. 더블 디지트 하면 두 자릿수요. 두 자릿수에 도달했습니다. 언제? 2014년도에요. 확인해 볼게요. 10% 이하였는데 두 자릿수 이상이 됐는지 보면 되겠죠. 모바일이. 자, 보면, 모바일 부분만 볼까요? 모바일, 여기 있네요. 이렇게. 10% 이하였죠? 근데 두 자릿수 달성했네요. 그러니까 4번도 맞는 얘기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5번이 답일 텐데, 5번 한번 보죠. 자, 2013년도와 2014년도 모두 이 핸드폰, 그 다음에 메일 모두는요, 어떻게?
같은 상태였대요. 어떤? 7%의 선호에 같은 상태였대요. 확인합니다. 전화와 메일이 그랬는지. 자, 전화와 메일, 전화와 메일. 7%의 같은 선호라고 했는데 지금 2014년도에는 둘 다 7%예요. 근데 2014년도에는 메일은 6%인 거죠. 그쵸? 폰은 7%지만. 그러니까 5번은 맞았나요? 틀린 거죠. 그쵸?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5번이 되겠네요. 궁금한 점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전 다음 문제에서 만나겠습니다.